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죠? 네!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심판의 도구, 국민 승리의 도구, 또 한 사람의 후보 김용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김구 선생이십니다. 우리 김용만 후보 누구인지 잘 아시죠? 네! 김구 선생의 증손자! 우리 당원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체 양명주. 그리고 주위에서도 말씀 주시거늘 승일이냐 숭일이냐 동해냐 일본해냐 일본이냐 일본이냐 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4월 10일에 우리 소중한 헌법 정신과 독도가 위태로워지지 않게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 부탁드립니다.